동생 때문에 나국대를 다치게 한 형. 과연 유죄일까 무죄일까? 저는 이 사건을 당사자 나국대군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나국대군 오셨으면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로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언제 어떻게 어디서 밀었습니까?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김준서가 밀었습니다. 넘어지는 순간 발목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모든 것을 영상을 보신 대로입니다. 한 살이나 어린 동생을 때렸고 다리도 다치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저희 검사팀은 김준수를 폭행죄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재판장님 부디 김준수 군을 처벌해 주십시오. 어떤 이유로든 폭력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이므로 형은 처벌받아야 한다는 검사팀. 변호사팀도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제 1위인 김준수 군이 아무 이유 없이 나국대 군의 다리를 다치겠다면 저는 이 재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국대 군이 김준수의 동생 준서를 괴롭히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때린 것은 나쁜 것이지만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에 피고인은 어쩔 수 없이 나국대군을 때렸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생을 먼저 괴롭힌 나국대에게 사건의 책임이 있으므로 형은 무죄라는 변호사팀.